가요.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 이지후 골키퍼 홍승현 마사토 오창권 김은선 하용주 곽성찬 주한성 김경구 마르코 전정호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중심인 축구단 황한준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김근일 차승현 최시온 백승우 크리스찬 주니어 김진욱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승현 선수가 백승우 선수와 더불어 최다 득점이에요. 네, 이 두 선수가 지금 각 세 골씩 팀 내 최고 이 득점을 하고 있는 김도 감독한테 네, 수비수가 왜 이렇게 골을 많이 넣냐? 그러니까 김도우 감독 웃더라고요, 그냥. 네. 네. 그만큼 이 활동량도 많고 되게 공격적인 그런 선수 거의 발로 때리는 슈팅만큼 네. 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군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두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김해지청, 화면 오른쪽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자, 현재 그 위치에서 과연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이 우리가 일본 선수 지금 남원 거리 굴절되면서 네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아 지금 그대로 나갔군요. 네, 많은 경기 지금 출전을 하고 있진 않지만 기술이 굉장히 좋은 선수여서 네, 네. 지금은 역시 이 마르코 선수의 머리는 다르네요. 네, 마르코 선수 득점도 두 개나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잘 뛰어줬습니다. 네. 하하! 살짝 벗어납니다. 네, 말하기가 무섭게 지금 역시나 키커는 주한성. 자, 먼쪽 봤습니다. 헤딩! 하하! 이번엔 오른쪽. 야, 정말 위협적인 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데를 들어가다 보니까 김은선이라든가 이 마사토 선수에게 오픈 기회가 나고 있고요. 자, 네. 세컨볼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 세컨볼 완전 바로 앞에 졌었거든요. 선이 있습니다. 자, 곽성찬이 빼준 공 어렵게 다시 전달. 자, 지금은 지켜냈어요. 계속 갑니다. 슛! 네, 정면입니다. 김경구. 네, 지금 김경구 선수가 보이는데요.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떴! 네, 높게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지우 골키퍼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띄워줬고요. 아,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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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걸 살리지 못하네요. 네, 오늘 위협적... 직접 갑니다. 자, 중앙에서 노림수를 보고 있는데요. 아, 사이공간패스 좋았습니다. 야, 슈팅 기회 높게 떴습니다. 야, 앞서서 이제 발재간 보여줬던 전정호의 슈팅이었었는데요. 거세게 몰아붙여 맞습니다. 네, 아까 황한준 골키퍼가 이 바디랭귀지가 네, 막자가 아니라 공격하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공격에서의 집중력이었던 것 같고요. 마르코! 아, 마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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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가 앞서나갑니다. 스코일 대형 마르코! 마르코 선수 헤딩 슈팅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이번에는 발로 넣었습니다. 야, 이 마르코 선수 백승우 앞에 떨어졌습니다. 네, 아, 잘 봤어요. 지금은 굉장히 정확한 패스가 나왔습니다. 차승현 밀고 갑니다. 차승현! 원더골! 스코일팅! 야, 이 선수가 왜 팀 내 최다 득점인지 알 수 있는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강릉 차승현 선수, 이 선수 수비수입니다. 네, 대단한데요. 네, 수비수가 지금 강릉 최다 득점자, 네,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자, 원래는 백승우 선수가 이제 동률을 이루고 있었는데 야, 최다 득점으로 올라서게 됐고요.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1 K3리그 12라운드 김해시청과 강릉시민축구단의 전반전에서는 43분 이후에 두 골이 나오면서 1대1 균형이 맞게 됐습니다. 네, 지금 양팀은 한 전반전 중반까지 좀 기를 모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전반전 후반이 되니까 이 선수들이 그 기를 모았던 걸 이게 발산을 탁 하면서 네, 43분에 이 김해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 강릉은 경기 휘슬이 종료 휘슬. 네, 두 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이 김해시청입니다. 자, 후반전은 버텨냈고요. 아, 잘 빼줬어요. 자, 크로스 기회인데요. 네, 자, 크로스 올린데 슛! 높게 뜹니다. 주니어. 네, 주니어 선수 위치 굉장히 좋았고요. 이 타점도 잘 찾아가지고 자, 강릉이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스로인 잘 뿌려줬습니다. 자, 중앙에 네, 주한성 넣어줬고요. 리턴 좋았습니다. 슛! 아하! 빗나갑니다. 아, 이게 빗나가네요. 네, 주한성 선수 슈팅 굉장히 좋아요.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따냈고요. 결국 따냈습니다. 네, 자, 빙글 돌면서 살려냈습니다. 네, 백승우
자, 잘 봤습니다. 박산 쪽에서 크로스! 하하! 이지훈 골키퍼. 네, 지금 백승호 선수가 오늘 좀 경기 내내 이 전환 패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날카로워요. 자, 지금도 잘 넣어줬고요. 박기동. 야, 컵백 네, 봤습니다. 들어왔네요. 아, 이게 연결이 안 되네요. 아직 네. 있고요. 자, 지금은 그대로 슛! 골대 벗어납니다. 아, 곽성찬의 슈팅이 뜨거우네요. 네, 오늘 곽성찬 선수도 이 발끝에 있는 감각 가까운 쪽 역시나 자,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곽성찬. 자, 잘 띄워줬습니다. 네! 네! 하하!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도 궤적 좋았고요. 머리에 맞춰냈지만 혼자 서 있습니다. 자, 직접 때립니다만 벽에 걸렸고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 김해시청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에서는 전반전에만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전반전 막판에 양 팀이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네, 경기는 원점으로 후반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후반전에는 좀 다소 전반전에 비해 조금 조심